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을 살아가는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자와 응답하지 않는 자의 삶이 있음을 저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끝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자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어떤 무엇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받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사오니 하나님, 부지런히 열심히 모은 생각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아버지, 갑자기 찾아온 질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죽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참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며 손을 내밀고 이렇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니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기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외아버지 버려두고 아버지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알모든 앉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하겠죠.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세례 요한이 붙잡혀져서 본인의 신변이 위험을 당해서 도망치듯이 어디 이제 물러가고 또 이렇게 피한 것 같은 느낌을 보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에 멈추고 세례 요한의 시대가 가고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새날, 구원자 메시아의 새날이 시작되어 졌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고, 그 메시지가 바로 이제 그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그리고 빛이 임한 사건이고, 사망과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또 빛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빛이며 또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께서 흑암과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이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어졌던 그런 부분들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지에서 선포되고 해방되어진 것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의 이 메시지는 바로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망의 법에서. 이 땅에 살 길이 전혀 없고 또 죽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또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날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믿고 또 여기까지 우리는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의 빛을 맡고 있고 또 내 안에 또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걷어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해방되어진 것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는 어둠과 상처에서 아직도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진 것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거부하고 막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그 씨앗 자체로는 생명력입니다. 죽은 씨앗을 뿌린 게 아니라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추고 하면은 반드시 싹을 틔워주는 거. 돌짝밭에 떨어졌든 가시밭에 떨어졌든 길가바에 떨어졌든 떨어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뽑습니다. 하지만 곧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죽게 되어지는 싹들이 있습니다. 그 싹을 죽게 만드는 것은 성경에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근심과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는 품지 못해서 결국 그 말씀들이 사라져도 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염려과 근심과 걱정이 주의 말씀을 품지 못하게 만듭니다. 씨앗이 떨어진 밭에 물을 주고 돌을 골라내고 매일 찾아와서 반복하면서 키워야 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뒤집기를 하려면 그냥 하루아침에 확 뒤집는 게 아니라 발버둥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하고 나서의 뒤집기를 한번 하거든요. 그때 뒤집기를 할 때 부모는 막 환영하고 박수 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빛으로 가득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걷어내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들이 또 나를 끊임없이 반복적인 것, 즉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끊임없이 제거시키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영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꿔가야 하는 이 반복적인 삶을 끊임없이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포하신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포됐습니다. 우리 마음의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어제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또 모든 것을 의논하고 모든 나의 감정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이동시킬 때에 그때서야 정말 나를 그토록 붙잡고 있는 이 땅에 돈에 대한 구원이 뭔지, 생명에 대한 구원이 뭔지, 건강에 대한 구원이 뭔지, 예, 이러한 것에 우리는 맛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우리는 끌려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못 가지면 못 가진 대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저희들이 진정한 이 삶의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1절, 22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부르심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다는 거예요.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이전에 뭐 보았거나 같이 교제를 나눴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미리 알았거나 비전을 같이 나누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들을 같이 나눈 적이 있다 그러면 좀 생각해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예 결정했습니다 뭐 이렇게 가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전혀 사전에 예수님께서 그들 다가와서 얘기 나눈 게 없거든요. 고기 잡는 베드로의 형제에게 고기를 다 잡을 건지 잡으러 가려고 하는지 그물을 깊고 있는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니 그들이 그냥 뭐요?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따랐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부르심의 신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이 일들은 정말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부름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듣는 분이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영상이라도 보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특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주어진 삶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인과 또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 말하거나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고 말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얼마든지 지금부터 잘 믿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가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올해는 정말 믿음이 좀 좋아져야 되겠다. 내가 오늘 작정하고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믿음이 확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찾고 두드리고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매일같이 이루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것도 큰 죄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부르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도 내 하나님을 마누리 여기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만진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를 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르신 밤 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과 그 우리 네 명의 형제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로 하는 이 의지적인 행동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언젠가는 저절로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또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져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를 하는데 23절 한 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더라 이 세 가지의 동사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죽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갈 그곳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전파 그리고 고치셨다 모든 병든 사람들 모든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치료한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고 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섬기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병든 자입니다. 목사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조금 더 회복한 사람이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죄인이고 다 병든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교회 안에 섬기고 살아갈 때에 서로 돕고 의지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없으면 야, 저 사람을 우리는 다 비판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치는데 저 사람 왜 소리 질러?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병원에 가면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아프다 그러거나 뭐라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리는 교회 생활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저러는데 저 사람은? 뭐 이게 아닙니다. 다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고 주님만 회복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먼저 만났던 가르침을 먼저 받아서 내가 치료받았는 게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고침을 받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어졌다면, 조금이나마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거를 그저 전할 뿐입니다.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 주님의 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아시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무리의 모임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던진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은 삶들을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품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돌들을 제거시키고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